그래서 17번. 17번에 5번. 일단 해석 먼저 할까요?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rs. 해석은? 책상 위에 있는 사진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 왜 isn't 하면 왜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런 뜻이고, 한번 길어봤자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야.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야.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 isn't hers야. 데이 aren't hers야.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 이게 주인공은 얘라고요. 어떤이 그녀의 것이 아니야. 것이 그녀의 것이 아니야. 책상이 그녀의 것이 아니야. Pictures가 그녀의 것이 아니야. 얘가 주인공이면 얘가, 얘는 꾸며줄 뿐. 시종이야, 하인이야. 그 다음에 자, 그래서 good at은 무슨 뜻이던가요? Are you going to leave good at math은 뭔 소리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랬더니 잘해요 못해요 점수를 C 받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고, 이건 무슨 뜻이야 해석하면? 아니, 그들은 잘하지 못한다. 수학을, 아니, 걔들 수학 잘 못한다. 데이는 뭐 대신 왔어? 그 다음에, 교실에 10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는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2명 이상이네. 2명 이상 10명이면 그럼 단수를 써야 돼? 복수를 써야 돼? 복수. 아따, 오래 걸렸다. 그렇구요. 그러면 이게 보자 18단어 공부하고 가세요. 됐습니까? 네. 스피킹 테스트라고 시험 치시고요. 시험 100점 맞도록 해야지.